작년 경자년에 있었을 때도 토끼띠 분들이 좀 많이 여유롭고 많이 좋았을 거예요. 그런데 올 해운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네. 이번에는 토끼띠 네. 분들을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운세를 볼 거예요. 네, 네. 일단은 이제 23 살부터 한번 네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토끼띠 분들이 처음 운세가 좋아요. 네. 작년 경자년에 있었을 때도 토끼띠 분들이 좀 많이 여유롭고 많이 좋았을 거예요. 그런데 올 해운년에도 토끼띠는 좀 많이 좋은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23살 토끼띠 분들 힘내세요. 왜냐면 올해는 승진운도 있고 토끼띠 분들이 부지런할 때는 엄청 부지런해요. 그렇지만 또 아니 된 거는 또 안 하려고 하는 게 토끼띠 분들이거든요. 근데 자신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잖아요. 그러다 본데 그래도 토끼띠 분들은 23살 토끼띠 분들은 경자년에 있었을 때 취업운도 괜찮았고 또 내가 대학을 포기했다가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. 근데 또 토끼띠 분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우리 토끼띠 분들이 힘을 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. 23살 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내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5. 네.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? 아, 35살 이분들은 직장에 승진의 운이 있고 네. 또 이동수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문서운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. 네. 그리고 또 올해는 희한하게 좀 그 뭐지 투자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근심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질르는 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토끼띠 이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끔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앞서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토끼띠 분들은 보다 보면 막 잘 뛸 때는 엄청 잘 뛰잖아요. 네.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눈치를 많이 봐요.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형국이니 네. 그렇게 눈치를 좀 보지 말고 내가 할 말을 딱딱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어쩔 때 보면은 38살 이 분들은 가끔 이 뭐가 어렸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시거든요. 그런데 초심을 잃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47이시죠? 네, 네. 47살 분들. 네. 47살 이분들도 마찬가지 좋아요. 근데 성주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성주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운도 있고 내가 이직운도 있고 변동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이번에 차를 좀 많이 사는 형국이다라고 하시네요. 예,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윗사람의 사랑과 존중을 좀 받는 형국이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분들은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나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올 해운년에는 이상하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내시고 화이팅 합니다. 이제 마지막인데 네. 59. 네. 이분들은 좀 어떠세요? 59살 이분들은 약간의 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. 연세에 비해서 59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약간 조그라드는 그런 형국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동업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들어오는 형국이다. 그래서 기인이 들어온다는 말이죠. 그래서 기인이 들어오고 내가 밥 먹다가도 스쳐나가는 형국이다 라고 하시거든요. 그러면 바빠진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좀 건강을 좀 조심하실 수가 있어요. 건강에 무릎 쪽 그리고 허리 눈 쪽으로 조심해라 라는 형국이거든요. 그래서 올 신춘년에 들어있을 때는 건강을 좀 필수로 좀 조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59분들은 좀 연세에 비해서 바쁘실 수도 있다. 네. 바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바쁘다니까요. 알겠습니다. 토끼띠분들 화이팅! 네. 진짜 화이팅! 이거 정색하고 화이팅 한 게 아니라 진짜 화이팅 하시잖아요. 화이팅! 알겠습니다.